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까 SC랑 거진 비슷한데, 이건 제 로테이트라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직각으로 그리는 거는 CAD에서 바로 그려지니까. 근데 이 개체를 이 선에 맞춰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RO를 넣고 개체 선택하고 기준점을 찍고, 여기도 보면 기준 각도를 하면 뭐 90도를 넣으면 바로 90도가 틀어져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기준 각도를 넣게 되면, B를 넣게 되면 기준점을 찍고 얘를 잡고 얘를 이 선에 맞춰서 회전을 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딱 틀어져요.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고, 해치도 간단합니다. 해치도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으면, 해치는 보통 이렇게 겹쳐서 뭉쳐진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따로 여기만은 넣을 수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넣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H가 해치 단축키입니다. H를 누르고, 객체를 저희가 요거를 선택해서, 가장 손쉬운 솔리드를 이렇게 딱 넣게 되면, 확인하면 솔리드가 들어가는데, 겹쳐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치가 빠지게 돼요. 채우고 싶으면 다시 H를 해가지고, 여기 추가, 아니, 고립 영역 선택을, 일반으로 하고, 추가점을 이렇게 넣으면, 2편은 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해치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얘만 또 입혀져 있고, 얘는 또 빠져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려면, 그냥, 여기 고립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해 주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겹치는 거를 할 때는.